자, 디스크 핫플레이 저 핫스왑이 지원이 되는 거고요. 장비는 지금 켜져 있습니다. 지금 하드디스크 정보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예. 제가 한번 장비를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예, 한번 꼽아 보십시오. 예, 꼽게 되면 하드디스크에 이렇게 LED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아, 자, 인식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자 인식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하드디스크 이제 링크를 자 하나를 더 꽂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도 LED가 이렇게 들어왔고요. 예. 그러면 이렇게 장비를 껐다가 켜는 게 아니라 켜져 있는 상태에서 예, 지금 또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디스크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아, 포맷부터 먼저 해야 되니까요. 예. 포맷을 하고요. 끝날 때 같은데. 예. 그래 여기 이제 거의 되고 있고요. 예, 역시 예, 포맷 하나 끝날 때까지 좀 대기를 하겠습니다. 예, 끝났고요. 이거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포맷으로 누르고요. 자, 포맷 중이고요. 이제 카메라 이제 링크를 걸겠습니다. 데이터 저장을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링크가 걸린 거고요. 둘 다 카메라는 1번부터 16번까지 동시에 전체 다 둘 다 물론 나눌 수 있습니다. 위에 하드디스크는 1번부터 8번만 밑에는 9번부터 16번만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 다 골고루 분산해서 저장해야 되니까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디스크가 돼서 이제부터는 녹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